간단해요. 네이버를 들어가면 네이버 QR코드라는 말을 검색을 하세요. 이렇게 네이버 여기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게요. 천천히 네이버 QR코드 여기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검색하면 내용이 이제 창이 검색한 창이 뜨잖아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런 화면이 그럼 맨 위에 상단 왼쪽 네이버 QR코드 해가지고 영문 있잖아요. 그거를 클릭을 탁 합니다. 잘 봐두세요. 요거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네이버 QR코드. 요거를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 나만의 OR 코드 만들 QR 코드 만들기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요 단추. 저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움직이는 게 보이죠? 내가 감지가 안 되네. 이렇게 놔둬. 자,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죠? 요 단추를 클릭을 해요. 자, 클릭을 하시고 나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QR 코드를 제작하는 화면이 공짜예요, 공짜. 떠요. 뜨면 여기다가 코드 제목, 뭐 다른 건 넣어도 되는가 봐요. 근데 저는 유튜브라고 썼어요. 이거를 안 쓰면 안 넘어가더라고요. 자, 유튜브라는 거를 딱 이렇게 타자 쳐서 쓰세요. 자, 한테포 조금 천천히. 지금 보고 계세요? 공부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쪽 내려오셔서 보면 요게 뭐라고 흐릿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활성화가 되는데 클릭을 안 해서 허옇게 보이죠. 자, 요거를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딜 보냐면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어요. 여기에 나눔 코딕 해가지고 이제 글자 폰트 내용이 흐리게 보이는데 그 앞에 그러니까 하나 동그란 거 체크하는 동그란 거세 번째 거를 예,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이 글자들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클릭을 해주고 문구 삽입 여기에다가 청양완비님 또 불러드릴게요. 자, 청양완비님을 또 만드는 거야. 청양완비 이렇게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놓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딴거 만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 하나 있다. 예, 청양완비 이렇게 타자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를 QR코드에 어디 위치에다 놓을 건가? 위에다 놓을 건지, 아래다 놓을 건지, 상단, 하단, 그것만 클릭해주면 돼요. 만약에 상단을 눌렀다 그러면 청양완비 글자가 위에 떠요. 하단하면 밑으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그것만 틀려요. 자, 그냥 이렇게 하고, 밑에 다음 단계를 클릭을 해요. 천천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스크롤을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에 이제 요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딴거볼거 없고, 오른쪽에 링크로 바로 이동이라는 거를 클릭을 합니다. 링크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링크로 바로 이동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인터넷 창, 유튜브 창을 열어야 돼요. 주소를 모르니까. 자, 여기서 청양원비님 채널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우리 김사따님도 배우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이제 청양완비님 창이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가 이제 채널이에요. 채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거를 복사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본인의 주소 우리 왜그 채팅창에서 이렇게 링크 올려주세요 하면 링크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복사 이렇게 해서 어디다 넣냐 지금 이렇게 이제 이창 열어놓은 여기 URL 예, 유저 입력 주소 인터넷 주소 입력하는 란이에요.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고 여기 지금 밑에 막 영문으로 복잡하게 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QR코드 만들어 드리느라고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얘가 다 기억을 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청양앙비님 주소를 저장하고 있던 거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복사한 거 오늘 제가 음성이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만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딴거 만지지 마시고, 쭉 내려오면 여기 작성 완료. 자, 작성 완료를 클릭을 해요. 자, 클릭을 하면
다 완성됐어요. 청양 안비님의 QR코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QR코드예요. QR코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내 컴퓨터에다가 이거 컴퓨터를 하시면 스마트폰도 아마 앱이 있을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눈이 나빠서. 자, 코드 저장을 가운데 거를 누르시면 돼요. 코드 저장. 코드 카면서 보자. 여기 보니까 코드 내보내기가 있는데 요 코드 일단 저장을 할게요. 자, 사이즈가 있어요. 하나, 둘, 셋인데 크게 맨 작게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요거 너무 크게보다 그 밑에 사이즈를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저장하면 이 인터넷창 맨 왼쪽 구석 아랫부분에 보면 다운로드 된게 표시가 보여요. 그거에 보면 어디에 다운이 됐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콕 누르면 폴더 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이 QR코드 다운받은 경로를 찾을 수가 있고요. 요거 코드 내보내기가 요거 냄새가 나는데 어디 보자.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본인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안 해봤는데 휴대폰으로 전송 클릭을 하면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URL 문자 전송 네이버 QR코드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받는 사람 전화번호 본인의 전화번호를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그거나 그거나 하고 보내기를 하면 본인 폰으로 갈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코드를 인쇄하는 기능도 있네요. 프린트 요거는 뭐 해당 사항 없고 근데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꾸며서 폰에 깔아놓고 바탕화면을 깔아놓고 이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유튜브 활동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할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에 오지랖 넓은 우리 M영순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휴대폰 환경이에요, 이거. 친구랑 차 한잔을 마신다거나 이럴 때 휴대폰 좀 열어봐 해가지고 카메라 좀 열어 그러면 열거 아니야, 친구니까.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기 볼 비즈니스 영업 다한 다음에 그 휴대폰 좀 한번 열어보세요 라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대보세요 하면 그게 딱될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거기서 이제 구독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레비투어님 것도 저의 M영순 채널 커뮤니티에 가보면 있어요. 만들어서 놨어요. 그거 다운받으시면 젊으신 분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용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모르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문장력 없는 애명순이가 길게 이렇게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문장으로 댓글을 달아드릴 수도 있어요. 유튜브 하면서 뭐 그런 재미를 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우리 힐링택시님 거 우리 힐링택시님 거 자리에 계세요? 힐링택시님 가셨나? 안 나오시네. 듣고 계시나요? 우리 힐링택시님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YES 행복TV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힐링택시님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힐링택시님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또 행복님도 오셨고. 자, 네이버 창을 하나 열어요. 자, 네이버 창. 자, 네이버 창을 열면 네이버 화면에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고 QR코드로 이제 타자를 쳐야 되겠죠? 저는 입력이 돼 있어서 바로 들어온 거고.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맨 위에 왼쪽 상단 네이버 OR코드 검색한 그 밑에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도 되어 있고. 그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면 연두색 화면 이렇게 이미지가 딱 뜨는데요. 이 연두색 화면 보면 왼쪽에 나만의 OR 코드 만들기 자꾸 OR이래. QR 코드 만들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뭐 문구를 코드 제목을 쓰라는데 우리는 유튜브니까 유튜브를 제가 기록된 거를 올려요.
자, 됐어요. 그걸 쭉 내려오면 요 내용이 요 흐릿한 글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흐릿하게 나눔 코딕이라고 글자 폰트 글씨가 보이는데요. 그 앞에 동글동글한 게세 개가 있는데 맨 밑에를 문구 삽입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화면이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는 곳에서 여기서 지금 힐링 택시님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힐링 택시 이렇게 글자를 타이핑을 쳐주고요. 그다음에 요 글자를 하단에다 넣을 건지 위에다 넣을 건지 그거를 저는 위에 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자, 힐링 택시 문구를 위에다 놓고 끝났어요. 이 화면에서 끝났어요. 간단하죠? 자, 다음 단계 클릭을 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면 내용이 원하는 정보 담기 이건 필요 없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링크로 바로 이동 가운데 요 내용이 있습니다. 제 마우스 있는데 마우스 움직이는데 그거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밑에 뭐가 탁 떠요. 주소 입력하는 네모 박스가 딱 떠요. 그럼 이제 주소를 불러와야 되죠. 내가 힐링 택시님 주소를 모르니까 유튜브로 들어가서 힐링 택시님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이미 들락날락해서 여기 검색어가 있네요. 이런 게 생성이 돼 있는 거는 내가 힐링 택시님을 방문을 몇번 했다는 증거예요. 자, 떠 있어요. 힐링만 쳤는데도. 자, 들어갑니다. 자, 이게 힐링 택시님의 채널이잖아요. 이 채널이 열렸는데 어떤 거를 입력하냐? 맨 위에 영문.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시간 방송 들어갈 때 링크 올려주는 주소예요. 이게 이제 힐링 택시님의 집 주소입니다. 복사.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요거 창에 여기 그러니까 집 주소 넣었는데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붙여넣기를 하면은 힐링 택시님의 주소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자, 그럼 다른 것만 이제 다 했어요.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밑에 연두색 단추 작성 완료 요거를 클릭을 해줘요. 자, 클릭을 하면 만들었어요. 자, QR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거를 폰에다가 본인의 폰으로 전송을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내용이 있고 이제 컴퓨터 사용이 좋다. 미카엘 땡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이 왜 잘못됐나요? 자, 요거를 이제 코드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어떤 사이즈로 내가 저장을 할 것인가 내용이 나와요. 크기가 다양해요. 네 가지 크기. 근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즈로 해요. 그랬구나. 자, 두 번째 이렇게 딱 꿀팁 하나 또 알려줄게. 미카엘 택시님 진득하게 앉아 계세요. 자, 이렇게 요거를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하고 저장 눌러요.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로 이제 저장 눌렀으면 여기로 넘어와요. 자, 어디로 갔나 볼까요? 자, 폴더를 여기. 이게 힐링 택시님 QR코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내 컴에 이게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명순 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요거를 커뮤니티에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어디 안 도망가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집에 자제분이나 계시는 분들한테 이미지 좀 이렇게 편집할 줄 알면 좀 해달라고 설명을 해요. 폰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뭐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저한테 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하면 영수님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뭐 힘들어도 하나씩 많이는 못 해드리죠.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휴대폰 사이즈로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 휴대폰에 그냥 바탕화면으로 깔아 놓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깔아 놓고 근데 바탕화면에 깔아 놓고 이 이미지 위에 아이콘들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그게 있으면 인식을 못해요. 이렇게 본인의 그 휴대폰 바탕화면을 쭉쭉 밀다 보면 빈 공간이 있잖아. 빈 공간 화면에서 딱 열어요. 근데 저는 빨리빨리 동작을 빨리 하기 위해서
휴대폰 열면 그맨 아래 버튼, 그러니까 주 사용하는 홈 화면 있지 않습니까? 아, 북한산 TV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우리 북한산 TV님 QR코드 만들어져 있는데. 자, 그 휴대폰을 열면 맨 아래 가운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거를 하면은 그 휴대폰 홈의 메인 화면으로 탁 떠요. 거기다가 내가 아이콘을 하나도 안 깔아 놓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제일 먼저 열수 있는 거니까 손으로 밀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버튼을 탁 열면 메인 홈을 딱 열립니다. 미카엘 택시님, 아우, 예,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QR코드 사진이 아이콘이 떠 있지 않고 딱 깔끔하게 뜨잖아요. 바로 저기 뭐야 함께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구독 활동을 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늘 유튜브를 끼얹고 살아야 된다. 예, 미카엘 택시님 휴대폰에 QR코드 바탕화면을 깔아놓는 꿀팁 이야기한 거예요.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시죠. 우리 미카엘 택시님은 뭐 제주가 좋으셔가지고 하면은 저서 뻑하고 기억을 아 저기 아이디어가 탁 이렇게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바로 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 보고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고 안 되시는 분은